인스타 보다가 그 소똥소똥 말고 소빵소빵이라고 만드는 레시피가 하나 있어서 오늘 점심은 그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마지막 남은 닭가슴살 소세지인데 다음에는 숯불갈비 맛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서 그걸로 다 주문하려고요.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만들어놨던 요거트 바크인데 두 판 만들어놨다가 한 판 저번에 먹고 지금 한 판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 정도만 먹어볼게요. 마늘을 저번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 생으로 먹을 거 조금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갈아서 냉동하려고.
오늘 봄 날씨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날이 좀 많이 따뜻해져서 간단하게 자켓 입고 나갔다 올게요. 가방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가방인데 이거 들고 나갔다 올게요. 제가 사실 어제 생일이었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생일상을 촬영하는 게 하나의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후배들이랑 약속이 생겨서 이제 저녁은 후배들이랑 먹고 하루 늦긴 했지만 오늘 한번 차려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만들어놨었던 밀키트도 한번 활용해보고 집에 있는 재료들도 같이 활용해서 먹을 건데 가장 기본적인 미역국이랑 오랜만에 잡채도 해서 먹어보고 싶어서 잡채 당면도 사왔고 그리고 야채를 먹은 지가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해서 야채 쌈 말이 할 쌈도 또 사왔어요.
냉면을 조금 많이 해서 남은 면을 냉동시켜서 먹을 거라서 이게 20인분 정도라고 써져 있는데 반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 할게요. 소고기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결이 있어요. 근데 이 결대로 자르게 되면은 소고기는 질겨지긴 하지만 모양은 유지되고 반대로 이렇게 결 반대로 썰게 되면은 소고기 모양이 조금 유지가 힘들지만 되게 부드러워지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잡채는 다른 채소들이랑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 결대로 썰어볼게요.
진짜 맛있네요. 메인 반찬은 저번에 고추장 불고기 밀키트 만들어 놨었던 거예요. 미리 물에 해동시켜 놔가지고 좀 많이 녹은 것 같은데 바로 익혀볼게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꽤 받았었는데 한 번에 언박싱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계속 기다렸었거든요. 지금 아직도 선물이 다 오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개봉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선물 가져왔어요. 일단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 제가 한 1, 2년 전부터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선물이 바로 비타민이네요. 아무래도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비타민 선물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올해에는 아마 3개가 끝이었던 것 같아요, 비타민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알바생 친구들이 챙겨준 건데 딱 봐도 카메라 같죠? 제가 한때 사진 찍는 거를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인스타로 사진 계정도 따로 만들었었거든요. 활동을 안 하고 있긴 한데 뭐 다음에 어디 놀러 갈 때나 여행 갈때 이거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말론 향수인데 다른 지인이긴 한데 공교롭게도 둘이 똑같은 선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향수는 제가 따로 선택해서 다른 향으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라임 바질 앤 만다린 코롱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피오니 앤 블러쉬 스웨이드 코롱 제품입니다. 이거는 후배가 보내준 라이프 스프레이인데 룸 스프레이 형식으로 쓰면 될것 같고 제가 평소에 냄새에 민감한 편은 아닌데 스프레이를 조금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종류별로 조금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생일에도 두개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탬버린즈 핸드크림입니다. 이건 저랑 향이 잘 맞을 것 같다고 후배가 선물해 준 건데 제가 안 그래도 핸드크림을 평소에 자주 바르고 손이 좀 건조한 편이라 집에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잠옷은 제가 평소에 입던 스타일이랑은 진짜 완전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런 실크 재질을 잘안 입어요. 면 재질을 입는 편인데 이번에 실크를 선물 받아서 한번 입어봤는데 되게 얇아서 여름에 입기 딱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이 선물해준 스타벅스 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텀블러인데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제품. 이렇게 컵으로 써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 마감이 되게 컵처럼 잘돼 있어서 텀블러는 맞는 것 같은데 컵으로도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었는데 이게 자주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 영상에 한번 자주 제품을 갖고 싶다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 영상을 보고 사준 것 같아요. 너무 잘쓸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갖고 싶었었던 접시여서. 그리고 이거는 샹달프 잼 세트 선물해줬어요.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토스트 진짜 좋아해서 아침에 딸기잼 발라 먹거나 편하게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 개봉하기 직전까지는 실온 보관이어서 이대로 보관했다가 딱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꺼내서 먹은 다음에 냉장 보관하면은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매번 자주 쓰던 대체코 올리브오일도 사뒀더라고요. 과자 세트입니다. 방에 가서 조금 이따 틀어볼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베이지색 토스트이고
제가 이 제품을 선호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식빵이 튀겨져서 나오면은 거치대를 사용해서 위에서 바삭하게 식빵을 시킬 수 있는 식빵망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골라보게 됐어요. 일단 깔끔하게 구조는 이렇게 잡았고 뒤에는 선을 물티탭을 에어프라이기 뒤쪽으로 옮겨서 안 보이게 해놨고 나머지 선들은 살짝 남은 틈 사이에 껴서 앞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게끔 해놨어요. 벽이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엽서 조금만 붙이고 자겠습니다. 완전 휑한 벽이었는데 엽서 몇 개 붙여놓으니까 그나마 조금 분위기가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 3시가 곧 되는데 생각보다 펄리가 빨리 와가지고 이것만 언박싱 해보고 자려고요. 간단한 샌드위치 재료들만 좀 샀어요. 내일 이마트에 장 보러 갈 생각이라서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이게 샌드위치용 달걀 감자 샐러드인데 궁금해서 한번 사봤는데 이거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지금 오늘 기온이 12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 따뜻할 것 같아서 외투 안 걸치고 이렇게 입고 갔다 올게요.
오늘은 장 보기 전에 오랜만에 또 책도 읽고 간단하게 장 봐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밀키스 제로 음료인데 딸기랑 바나나 맛으로 나온 거라서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궁금해서 한번 샀어요. 그리고 제가 사골육수를 요리에 사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매번 팩에 들은 1kg짜리를 사용했는데 이거 맛을 계속 제가 궁금해했었어요. 이게 피코크 사골육수인데 조금 더 진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모아놨었던 종이 완충제인데 이번에 생일 선물 받으면서 종이 완충제가 더 많이 보충이 됐어요. 양파 보관할 때 종이 완충제로 감싸서 보관하면 오래 간다고 해서 오늘 산 양파는 종이 완충제로 감싸서 보관해 보려고.
오늘 저녁은 저번에 만들어놨었던 잡채 이용해서 잡채김밥 간단하게 먹을 거고, 그리고 냉동해놨었던 떡볶이떡이랑 볶음면 어묵인데 쫄면 넣고 쫄떡기 해먹을 겁니다. 메인으로는 다간심 레몬치킨인데, 원래는 레시피상으로는 닭가슴살을 사용했었는데 오늘 장을 보러 가니까 다간심이 세일을 하고 있어서 다간심을 한번 샀어요.
맛있다.